배그도 처 망하지 않았어요? 배그 무료 게임 되고 그랬잖아요. 예. 배그 한참 열풍 불때 진짜 대박이긴 했지. 게임 센스가 제가 조금이라도 더 있고 그랬었으면은 뭔가 저도 게임 방송으로 뭐라도 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항상 냄새를 일찍 맡아요. 배그 그 게임 클로즈 베타 테스트 할때 아무도 배그의 존재를 몰랐을 때 이게 더 이전 알파입니다. 알파 테스트는 실제로 그 어떤 게임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미리 알고 거기다가 회사에다가 저 님네 게임 테스트 한 번만 해보고 싶습니다. 테스트 참여권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게임이 완성도로 100%를 따지면은 한 진짜 50% 60% 게임이 완성됐을 때 그때쯤에 이렇게 게임 해보라고 유저들한테 쏴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때 배그를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은 아무리 먼저 냄새를 일찍 맡고 그래도 게임 방송 할수 있는 그 재능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력이 1000시간 넘게 했는데 아직도 실력이 이 모양이면은. 오늘 방송 안내. 오늘의 이슈 5시까지 시간 이렇게 지났는지 몰랐다 할 예정. 그후 똥겜 랄프한테 넘기고 방종. 너는 오늘 방송 볼 자격이 없는 자식 같은데? 눈치에 실력까지 있었으면 강남에 건물 한채 샀겠다. 디귿디귿. 그니까 내가 원래는 그니까 저도 완전 그냥 진짜 게임을 워낙 좋아했어갖고 바이크 취미 생기고 나서 아예 안 했지만은 진짜 완전 게임 매니아였어요. 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컴퓨터 학원 보내주고 막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매직 스테이션이라고 유승준 아저씨가 선전했던 PC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막 300만 원, 400만 원 하는 그런 컴퓨터 삼성 본체 PC였는데 그걸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갖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제 인터넷 라이프가 시작됐었던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인터넷 전화하는 것도 돈 주고 안 했었어요. 그냥 공짜로 인터넷으로 전화 거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핸드폰 없어도 그때는 막 가능했었고 하이텔, 나우누리 그 특유의 인터넷 접속할 때그 소리 아시죠? 이거 있잖아. 형은 그래도 도크 쪽으로 재능 있는 거잖아. 이러고 이제 연결되는 거. 진짜 옛날이죠. 윈도우 98, 맞아요. 전95 때부터 윈도우 했었어요. 예. 컴퓨터를 굉장히 좀 일찍 접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전좀 약간 어렸을 때, 솔직히 유년 시절 때, 청소년기? 청소년기 그때 컴퓨터랑 함께한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정말 많이 접했었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게임에 큰 어떤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게, 예, 지금도 나이 먹고 가끔씩 뭐 똥게임 하면서 뭐 게임 방송을 하긴 하지만 게임에 재능이 없어요, 제가. 네. 서든어택 하기 전에 옛날에 카스 1.5 시절, 1.6이었나? 카운터 스트라이크, 전 그때 중학교 때부터 저는 FPS 게임을 했었으니까. 우리나라에 그 FPS 게임이 이렇게 유행하기 전에도, 훨씬 전에. 월초에 엄마한테 싸대기 맞을 생각에 설레서 잠이 안 왔지. 그때 그런 게임, 이제 그렇게 했던 유저였는데, 제일 게임 센스가 있었을 때가 아마 20살 때인가 기였어요. 제가 그때 서든어택 계속 했었으면 저는 아마 FPS 선수였었을걸요? 왜 웃어? 예? 왜 웃어? 형 지금도 너못 선수예요. 봤잖아. 형 지금도 선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FPS 용어가 많이 이제 좀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잖아요. 뭐 서든어택을 하다 보니까 뭐 삼보급이라는 맵에서 녹강 녹강 달방 달방 저는 이지랄 하기 전부터 서든어택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서든어택 그 알파 시절부터 원래 제가 그걸 했었어요. 그막
몽키 뭐 맵 이름 뭐지? 몽키 뭐냐? 몽키 가든. 몽키 가든 이런 맵 나오기도 전에 한참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그때 서든 나오고 나서 전 그때부터 서든 했었던 사람인데 그 폐줌이라고 알아요? 폐줌? 폐줌이 뭐냐면은 저격총을 들잖아요. 저격총을 들면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스코프가 발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통은 메커니즘이 그래요. 오른쪽 마우스 딱 눌러요. 그러면은 스코프로 사람을 이제 저격을 하죠. 그러고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해요. 탕 쏴요. 그러면 이제 히트 스캔이라 그러죠. 총알이 배그 같은 경우는 탄도학이라는 게 적용이 아 너무 어려운 말 쓰나? 아니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좋은 명 강연입니다.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배그 같은 경우 이제 탄도학이라는 게 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총알이 날아가는 그 궤적이라는 게 그런 게 있을까?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죠. 옛날에 이제 뭐 델타 포스라든지 이런 게임을 제가 또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스코프로 사람을 조준하고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 보통 게임 이제 히트 스캔 그 게임의 메커니즘이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 쏘면은 맞고 쓰러지고 그런 식이잖아요. 교수님 혹시 폐줌이, 근데 그거를 폐줌이 뭘 줄 뭘 줄 그거를 폐줌이 패스트 줌이죠. 오, 너 죽고 싶니? 아, 지금 필기하고 있습니다. 폐줌은 패스트 줌 줄임말이다. 폐줌 꼬치에 덜 나기 전에 했던 건데 폐줌으로 자랑하네 병진제. 그쵸. 그러니까 그 폐줌이란 말이 나오기 전부터 나는 폐줌을 썼던 사람이라니까. 나는 서든 어택을 계속 내가 했었으면은 와 상상도 못하지. 그러니까 진짜 프로 게이머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20살 21살 때 그때가 완전 FPS 게임 그 전성기여가지고 이 야구 선수들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에이징 커브라고 그래프가 이렇게 딱 잘해질 때 한참 잘해질 때 이거 나이에 영향을 받아요 프로 게이머들도. 근데 제가 20살 때 예 20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감각이 지금보다 말도 안 되게 좋아가지고 그때 아마 인터넷 방송 같은 게 좀 많이 더 이렇게 보급화 돼 있었고 제가 10년만 늦게 태어났었으면은 저는 아마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이 아니라 좀 일찍 어린 나이에 방송 시작했었다 그랬으면 저는 아마 뭐 트위치 TV라든지 이런 데서 프로게이머 이렇게 막 배너 같은 거 덕지덕지 붙여놓고 아마 FPS 게임 계속 방송하고 그랬을 수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게 패스트 줌이 뭐냐면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사람을 조준하고 조준한 다음에 왼쪽 마우스 누르면은 탕 싸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그걸 존나 빨리 하는 거예요. 동체 시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아닌가요? 동체 시력이 뛰어나서 잡고 똥 싸는 소리 언제까지 탕, 들어야? 탕. 오른쪽 마우스랑 왼쪽 마우스 누르면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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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하우스란 맵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냥 빨리 이 서든 어택 한 사람들이 좀 저 많이 하는 그러니까 손 풀기 위해서 하는 맵이 웨어하우스예요. 웨어하우스. 네. 그래가지고 웨어하우스에서 제가 그때 그러니까 웨어하우스란 맵이 굉장히 좀 좁거든요. 좁고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컨테이너 위에서 쏘는 게 있어요. 알았어요. 서로 간에 이렇게 손 풀기 위해서. 네. 그때 올라가가지고 오른쪽 언덕 같은 데 올라가서 그냥 보이면은 히트 스캔이니까 거의 핵인 줄을 알 정도로 탕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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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죽였어요. 랄프게이야 입 좀 막아봐라. 20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그때 진짜 게임 센스가 엄청 뛰어났어갖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나는 원래 그냥 쓰던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패스트 줌, 폐줌이란 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FPS 게임이 보급화되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폐줌, 폐줌 그러더라고. 귀여웠죠?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이런 비행신. 귀여운 병을 하네. 그때 진짜 내가 방송 했었거나 뭔가 인정? 좀 영상 같은 거라도 남겨놨었으면 진짜. 인정. 나이를 많이 먹고 보니까 이게 게임 센스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예. 형 그럼 동경 중에 FPS 장르로 실력한 보여줘. 지금은 센스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웨어스나 처먹어라. 한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한때 보면 게임 센스보단 먹는 센스가 미쳤던 것 같아. 어무 저게 봐라.
아 진짜 20살 21살 때 진짜 게임 센스 미쳤었는데. 하, 지금 많이 죽었죠. 아 그래서 GTA5에서 그렇게 미사일을 잘 쐈구나. 오늘은 이따 새벽에 똥게임도 하도록 할 거예요. 네, 근데 FPS 게임 안 할 거고요. 뭔 얘기하다 이렇게 온 거야? 배그 얘기하다가? FPS를 하고 있네. 햄버거나 드세요. 배그가 참 참신하게 잘 만든 게임인데 왜 처망했겠어요? 관리를 못해서지. 그러니까 돈에 미치면 게임 회사들이 병신된다니까. 말장난하는 센스는 미친 거 같아. 역시 조현훈. 핵 때문이지 뭐. 그니까 이 배그 이 저 회사 이름이 뭐지? 블로? 펍지? 펍지 병신 새끼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 새끼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게 핵이 나오고 한 게 거의 중국발이에요. 중국에서 핵을 미친 듯이 만들어 갖고 갖다 뿌리고 막 그랬어요. 펍지 병신 새끼들. 중국 유저들을 미리 빨리 막고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중국을 그냥 왕따 시켜버리면 드러내버리면 그만일 텐데. 그러면 서양 서구권 유저들도 계속 남아서 계속 게임을 했을 테고 핵만 없었어도 완벽한 게임이었을 거예요. 배그라는 게임이. 그러니까 왜 그거를 계속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웃긴 게 그 핵을 써갖고 막히면 또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계정을 막 뭐 3,000원에 팔고 막 그런 게 많았었잖아. 그걸 좀 미리 막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병신 새끼들 그 중국 돈이 좋았나 봐. 시장이 제일 큰데 어떻게 포기해 뚱대나. 그래도 포기를 빨리 해야 지금처럼 존망겜 소리를 안 듣지. 지금 에이펙스 레전드에 따일 지경이야. 옛날에 배그 동시 접속자가 몇십만 명이었는 줄 아세요? 대단했어요 배그의 명성은. 최근 해외 간 EU 그래픽 카드 공 잡는 겜 종겜 배그 대석 시절 서든 배중 펍지요. 맞아 소탐 대실이야. 근데 그게 그 돈의 욕심이 또 엄청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핵 쓰는 애들이 진짜 엄청 많아.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핵을 결제해 놓고 나서 내 계정이 막혀버리니까 심심한 거야. 그럼 또 계정을 또 사야 될 거 아니야. 계정을 대량으로 막 구매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 계정을 대량으로 구매한 그 돈이 또 계속 수익이 발생하니까 게임 자기네들 게임 사주는 그거에 미쳐가지고 그랬던 거지. 펍지 병신 새끼들. 에휴. 지금 게임 무료화되면 뭐하냐고. 사람들이 그냥 배그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아져 버렸는데. 멍청한 새끼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찢어버린 거지. 순간의 욕심 때문에. 에휴. 그래 대회 시청자도 많이 줄고 이제 배그 많이 하지도 않잖아. 바보 같은 새끼들. 요즘 여러분들도 게임 해봤자 롤밖에 안 하지 않아요? 맞죠? 그저 롤이지 뭐. 메이플? 메이플도 악명이 자자하지 않아요? 넥슨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저 악명 높은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유저들이랑 소통을 또 좀 잘하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시 민심 다시 살아난 걸 알고 있어요. 이 병신 같은 넥슨 새끼들. 이 넥슨 새끼들도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이 바보 같은 새끼들이 로아한테 그거 뺏기니까 예? 점유율 뺏기고 이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탈하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 뭐. 바보 같은 새끼들.
요즘 소통 잘해서 유저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왜 이렇게 잘 나갈 때 좀 겸손하지 못할까? 게임 회사들이 중신 새끼들. 저요? 제가 왜요? 제가 뭐 게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잘 나갈 때 겸손했어요. 그냥 운영이 로와 판박이로 변하는 중.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긴 또 태문이 형이지. 더 말 안 한다 사랑해. 전 잘 나갈 때 막 그렇게 뭐 자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전 겸손한 것도 아니고 자만하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했어요, 제 태도는. 아, 걔 건방 떨어졌다. 코트 존나 잘 나가던 시절에 추천 만 개 쳐받아야 캠 키고 그지랄했던 거 기억 안 나냐 그러시는데, 그게 어떻게 폐악질이에요. 풍선이라도 안 쓰면 추천이라도 눌렀었어야죠. 제가 뭐 무료 봉사자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재미 뽑아갈 건 다 쳐 뽑아가면서 지들 주머니에서는 돈 10원 한 푼 안 꺼내는 게, 그게 어떻게 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방송을. 아니 하다못해 공영방송도 수신료라는 걸 받아요. 수신료도 안 내는 개새끼들이 추천 한번 깔짝 그 클릭 한번 눌러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지금 왜 추천해달라고 안 하냐고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요. 그때는 추천 같은 걸 많이 받았어야 랭킹에 반영이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욕심이 많았고요. 요즘 뭐 랭킹 같은 거 안 보잖아요. 누가 랭킹 봐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아프리카가 운영을 저는 잘 하는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뭐 친아프리카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팝이라고 할지라도 할 말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탈 아프리카 하는 그 BJ들의 행보들이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프리카 덕에 그들이 잘 나가게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유튜브 쪽으로 많이 흥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대외적으로 여기저기 얼굴도 많이 알리고 아프리카 외적인 활동이 훨씬 더 잘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버리고 그러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 아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아프리카를 버리고 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건 아프리카 잘못일까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저는 제가 저는 이제 저도 방송하다 보니까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이제 내가 처음에는 아프리카 TV에서 둥지를 트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뽑아낸 소스로 유튜브에다 업로드를 시켜요. 근데 어라? 유튜브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구독자도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많은 인플루언서들한테 러브콜이 와요. 합방하자 뭐하자 해가지고, 전혀 플랫폼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데 가서 이제 출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견문을 넓힐 거 아니에요. 내가 둥지를 틀었을 때, 아프리카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닌, 여기저기서 많이 나를 불러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순회 공연 다니듯이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게 또 작용을 할 것이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내 둥지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더 많은 대외적인 활동하면서 내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좀 내가 내 둥지가 이렇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참 안락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잘 되고 나니까는 이 둥지에 내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이 내 모습이 어 씨발 내가 굳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어? 이 씨발 나 안 해. 이러고 그냥 둥지를 갖다 버리고 가는 거지. 더 큰 곳으로 펜트하우스로 가버리는 거지. 그런 거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내가 둥지를 튼 곳이 알고 보니까 너무 더러워. 아프리카 PJ입니다. 의에서 유튜버입니다. 어느 쪽이 인식이 더 좋을지 생각해보면 답 나온다. 아 뭔가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보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좀 약간 대외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 TV? 그럼 약간 아! 더러워. 으이 어 개더러워. 뭐야 이렇게 돼요? 아프리카 플랫폼이 이미지가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사건이 너무 많았다고. 근데 오래된 플랫폼일수록 사건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아닌가? 왜냐면 여기도 사람 사는 사회잖아. 오래됐으니까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인방 급형해요. 유유. 아. 너 혹시 아프리카 봐? 오히려 좋아 대놓고 봐줄게. 씁쓸하네요. 어 생닭코트 고맙다. 야, 아니 나 뭐 먹으라고? 근데 오늘 야식 먹어주면 안 되노? 그래? 아, 야 내 진짜 배가 안 고픈데. 집에서 나 몰래 몰래 보진 유유. 어 대놓고 못 보겠다고? 솔직히 아프리카 신선한 방송이 없긴 해. 매일 똑같아. 저 있잖아요. 저. 저 좀 신선하지 않아요? 예? 저 신선하지 않아요? 예? 저 있잖아요. 저 신선하잖아요. 언제나 신선하게. 예? 맨날 똑같은 컨텐츠 한다고요? 근데 그게 새롭지 않아요? 요즘에는 살에 협박 쪽지 안 오냐고 하는데 이제 안 오죠. 복귀하고 한 일주일 동안 살에 협박 쪽지가 많이 오긴 했었어요. 지금 안 와요. 날 죽이겠다는 사람도 없고 조용해졌죠. 너 혹시 아프리카 TV 코트 방송 봐?
맞아, 나 코순이 두 달 찬데 10년 전 아, 10년 코순이랑 술 먹는데 아니야. 밖에서 코트 얘기하지 말라고 그분이라고 얘기하라 그랬다고? 지랄한다 여러분들이. 나 아무리 창피하다고 하고 뭐라고? 파전 먹으라고? 생닭코트야? 파전 배달 되냐? 아 나 근데 배불러. 한 4시쯤 먹으면 먹겠지만 배불러. 여러분들 아무리 나 창피하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 하셔도 이제는 그거에 속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진짜 반가워해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요. 와가지고 막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진짜예요. 왜 저를 가스라이팅 하세요? 저 밖에 나가면 나한테 나쁘게 대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파전이 있긴 합니다. 만나면 기쁘죠. 인천 마계라서 그렇다고. 코지야 고맙다 100개. 나 지하철에서 바퀴 최 코트 생각보다 이미지 좋은 손절하고 싶은 지람한테 코트 팬이라고 하면 바로 가능. 닥쳐. 윤달비 배불러드 1시간 후에 먹방 시작 깨작깨작 처먹어서 음식이 안 줄어드름 2시간 훈남함. 그러냐? 나 근데 똥 싸야 될 것 같은데. 나 똥.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니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가스라이팅 세상이네. 저 똥 금방 싸고 와도 될까요? 예, 진짜 금방 올게요. 나는 그래도 오빠 안 부끄러워. 영종 도시 사는데 오빠 오토바이 타고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항상 응원해요. 나 영종도 가면 올래? 너? 잠깐만 앉아있어. 뭐 좀 올까요? 아 트는 게 아니라 뭐 앉아있을게. 좀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너가 옆에서 본 거를. 형의 악한 영향력. 영향력이랄 것도 없이 일단 뭐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코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없는데 뭐 요즘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한번 언급이 된다 그러면 아 약간 요런. 예. 예전에는 코트 하면 오 뭐 코트 뭐 예전에 재밌었지 뭐 노래 잘했지 한데 요즘은 딱 이름이 나온다. 아 약간 요런 느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바로 옆에 있는 저조차도 그렇게 느끼는데. 예. 예. 이미지가 참 중요합니다. 예. 아 야칼리님 이제 그 막 도배하다 강태나 가면은 글 올리시면 제가 언제든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불러줘서 감사해요. 나 맞아 요즘은 인방을 막 본다고 어디 밖에 나가서 말하기가 조금 약간 어려운. 왜 맨날 올백하는 거예요? 네. 수육털 다듬는 느낌인가? 좀 있으면 이제 싹 밀어버릴 거니까 기분이라도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인방을 본다고 안 하고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하죠. 예. 유튜브도 요즘 연예인들도 유튜브 많이 하고 요즘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약간 인방인이 유튜브를 한다 약간 이것이 직결이 됐었는데 요즘은 뭐 연예인도 하고 개그맨도 하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랄프야 근데 왜 요새 코트 똥 많이 싸냐? 입으로든 문항으로든 어디 아픈가? 똥은 원래 많이 쌌습니다. 예. 먹는 만큼 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질량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먹는 만큼 싼다. 전내게 뭐가 제끼니까 전내게 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코트 형 삭발하면 랄프도 삭발해줘. 아하 그거는 안 됩니다. 예. 저는 삭발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저 두상이
약간 외계인상이 가지고 보는 분들로 하여금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삭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답니다, 삭발하는 게. 질럿두상. 아, 좀 대가리가 예. 모르겠어요. 좀 얼굴이 길어요. 세로로 길어요, 제 얼굴이. 예. 지민유 들어오는 까진 아니고요. 머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 단두긴 하죠. 예. 저도 빨리 삭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형 삭발하면은 막 엘베까지 타잖아요. 타면 딱 형 뒷모습이 보이거든요. 뒷모습 보면 여기 삭발했을 때 여기 살이 접힌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예.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예, 만지면 두드러 맞을까봐 예, 만지지는 못하고요. 예. 약간 눈으로만 즐기는 예, 눈으로 먹는 음식. 랄프가 소통 잘하네. 저돼지 새끼 화장실에 가두고 랄프가 컨텐츠 하자. 무슨 소리입니까? 예. 제가 컨텐츠 참 망합니다. 이 방송이란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진짜로. 워낙 프로페셔널한 12년차 방송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은 못해요, 진짜로 하면. 방송을 다 쉽게 아시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글 많이 올려주셨네. 아이고, 또 카페 활동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글을 굉장히 많이도 올려주셔가지고 요즘엔 또 이제 존신아님의 활동이 좀 더디네요. 오늘 좀 바쁘신가 봅니다. 전 키는 180.6cm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키가. 아, 진짜 진짜 잘하고 있어요. 예. 제가 신검 받을 때가 179cm였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예, 키를 쟀을 때 예, 80이 넘었더라고요. 예. 기분 좋았습니다. 이 79, 이 아홉수 라인들은 이 어디 나가서 본인 키를 말할 때 1cm 높여서 말을 해요. 나 8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시끄러워. 예? 시끄러워. 그거 아시잖아요. 예. 69도 70이라 얘기해요, 키. 시끄러워. 네. 근데 키가 181이다. 그럼 무조건 81이라 얘기해요. 이 팩트죠. 80이라 얘기 안 해요. 81이라 얘기해요. 어쩌라고? 그렇다고요. 원래 신검식이 센티미터 작게 나오고 잘하는 거는 아침에 키게 나옴. 우. 경동 한번 다시 싸러 가봐. 싫어. 흠이요? 흠이 이제 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을걸요? 랄프가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인 게 뭔 줄 알아요? 예? 왜 똑같은 아십니까? 저 눈물도 많고 피도 많은 사람입니다. 흠이 가고 나서 좀 빈자리 느끼고 보통은 누군가가 같이 살던 사람이 떠나면 아 그래 고맙다. 펭가이 고마워. 아 100개 고맙다. 그 흠이가 떠나고 나면은 랄프가 빈자리 또 느끼고 우울해할까봐 전 사실 그것도 되게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집에 이제 햄스터가 두 마리가 있는데 햄스터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햄스터가 한 마리밖에 이제 한 마리에서 두 마리 됐다가 다시 한 마리가 됐어요. 근데 그 한 마리가 외로울까봐 걱정하잖아요 보통. 표현이 이게 맞나요? 아, 비유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비유를? 그래서 흠이가 떠나고 나면은 랄프가 되게 외로워하고 좀 우울해하고 그게 전 좀 걱정이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피도 눈물도 없는 놈 같아요. 패션으로 한 거죠. 저 MBTI도 F가 들어가 있습니다. MBTI에서
F가 들어간 게 뭐야? 감정 아닙니까? F가? F가 감정이야?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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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바퀴 혼자 걱정하고 존나 굴리고 있나 보네. 무슨 프로페셔널한 거죠. 할 일 하면서. 예. 저도 자라가 떠난 날 이부자리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랄한. 나의 밥 친구, 나의 담배 친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밥 친구, 담배 친구가 사라져서. 예. 굉장히 슬펐습니다. 자라가 쓰던 방에 하나 비었는데 거기 같이 방송적인 어떤 파트너를 한 명 딱 구해가지고 같이 살아보는 거 어떨까요? 비서 말고요. 알겠습니다. 여친 생겼네. 이 색이 이거 맞지? 쓰레기 색이야. 어우 뻔히 보이는 색이. 나 형 다시 읽기 싫어. 넘어갑시다. 예. 그치, 집에 누군가를 또 들이면은 그때는 이제 뭐 계약서 같은 걸 쓰긴 써야 될 것 같긴 해. 어, 비밀 유지 계약서 뭐 이런 거. 예. 매니저들이랑 이제 같이 생활하는 BJ들은 그거 항상 쓴대요. 예. 폭로 금지, 녹음기 금지, 갤럭시 금지, 아이폰 우대. 그냥 방송하는 방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봐. 아이 됐어요. 저 방은 계속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같이 살면은 재밌는데, 재밌는 일 많이 일어나서. 예, 저랑 살면 재밌는 일들 많이 일어나요. 아니 사실 이제 뭐 내가 사실은 진짜 뭐 무면허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면허도 다 땄겠다. 뭐 BJ들이랑 이렇게 막 사적으로 어울리고 다니는 것도 없고 뭐 이제 없지 않아요? 좀 뭐 걸릴 게 없어서 만약에 그런 생활을 다시 한다고 치면은 비밀유지 계약서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오늘도 이 시간 되니까 비 미도 무지하게 내리네요. 언제쯤 그칠런지. 어제보단 바람 많이 안 불어. 비 많이 오네요. 그지, 비 많이 오지. 징그럽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어쨌나. 뭐 야 이제 저 커튼 쳐버려. 비 오는 거 보기 싫다. 다음 주까지 장마예요? 헐. 징그럽네, 아주 그냥. 그놈의 주영스트네, 씨. 아, 나도 그냥 여름에 그냥 저
해외 여행 방송이나 한번 해볼까? 돈 많이 깨질라나요?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해외 여행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어떤 부분이 힘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100개. 막장이 고맙다. 지금 왔다. 이슬이야, 이제 뭐 할 거냐? 돈이 많이 나가요? 태국 같은 데는 물가가 싸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덜 나가지 않아요? 희망자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언어적인 문제가 제일 힘들다. 아니, 저는 언어는 상관없어요. 저도 영어 잘하고 랄프도 영어 잘해가지고. 진짜 해외 가자, 북한으로. 형 진짜 힘든다. 인도 가서 고생 한 번만 하고 오자, 형. 최소 500만원 들어? 진짜? 태국 같은 데서 한 달 살려면 얼마 들라나? 걸어다니기 존나 힘들잖아. 강당 가능해? 못비 팔면 몇 번을 다녀올 수 있냐? 아이, 바이크를 팔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 인생 유일한 낙인데. 거기 가면 숨 쉬는 거 빼고 돈이잖아, 형. 여기도 숨 쉬는 거 빼고 다 돈이지 뭐. 숨만 쉬어도 돈 나가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야? 성적 청단은 토요일에 합니다. 이번에는 임재현 씨랑 함께 할 거예요. 베트남이 됐건 동남아 쪽으로 가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좀 좋은 기회랑 이런 것들이 좀 타이밍이 잘 맞으면은 진짜 해외여행 방송 한번 나도 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Fucking disgusting. 예.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저 오늘 조금 일찍 마칠 거예요. 왜냐면은 저녁이래. 오늘 아침에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칠 거예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 킹막장이 또 100개를 나이다. 너무 고맙다. 아직 코맹맹이네, 아프니? 아프진 않은데 콧물이 계속 나오는 건 맞아요. 네. 아니요, 법원이 아니라 그 할 일들이 좀 있어요. 이제 세금 내야 되고요. 세금이 좀 많이 나와서 최대한 줄이고 해서 이제 제가 또 성실 납세자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밀린 일들을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갖고 하나하나 일일이 어떻게 말씀드려요. 예. 내일 또 엄마도 봐야 되고. 세금이 원래 5월 달에 내는 건데 한 달 밀렸더라고요. 왜 6월 말까지 내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내일은 그쵸, 목요일은 휴방이죠. 목요일 휴방하려고요. 만약에 목요일에 너무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한 3,000개 내지는 5,000개 정도 준비하셔갖고 한 3분 정도 모이면은 카페에다 글 써주세요. 우리 셋이서 3,000개씩 해서 9,000개 모아놨다. 코트야, 방송 좀 켜다오. 그럼 바로 킬게요. 개모임. 지휘라를 하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오늘까지 4일 방송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휴방을 하고 예 그렇게 할 거예요. 예. 노가 다 하러 가서 출석 체크하고 돈 먼저 달라 하는 새 키우 키우 키우. 자, 이제 또 컨텐츠 시작해야죠. 예, 방제 바꾸고 알림 보내고 시작할게요. 컨텐츠 두 개제. 닥쳐. 이런 비행신. 오늘 몇 시까지 하냐고요? 최대한 여러분들 납득이 가게끔 방송할게요. 6시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새끼랑 올리팬스랑 다르게 모여 지입을 너도 까라 비야. 올리팬스.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슈 가자. 올리팬즈 그게 이제 그 나한테 계좌로 후원해 준 사람들한테만 뭔가 내가 팬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뭐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거나 해서. 맞죠? 올리팬즈. 유사 법방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맞죠? 유사 법방.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올리팬즈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납득할 수 있어요? 그니까 내 여자친구인데 올리팬즈를 한다고 쳐요. 근데 뭐 기분이 더럽지 않아요? 그쵸? 법방 BJ들이 올리팬즈나 라인팬방에서 싹 다 벗고 보여줌. 헐. 근데 그거 불법이잖아. 수세미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게 왜 오히려 좋아? 내 여자친구가 올리팬즈로 해가지고 문 남성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뭐 꼭지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물리적인 어떤 접촉만 아니라면은 그거는 몸을 판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거야? 진짜? 야, 씨. 내가 가부장적인 건가? 나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 나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 여자랑 사귀었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정보를 알아. 그러면은 채팅창에서 코트야, 니 여친 쩔더라? 니 여친 내가 8만원인가 하고 올리팬즈 가입해가지고 야무지게 봤는데 너는 그거 실제로 다 보고 했겠네? 난 먼저 봤는데? 설마 못 봤나? 너도 8만원 내고 해봐. 살짝 이러면 어떡해? 아니면 금전적으로 좋은 게 아닐까? 이러면 어떡해? 기분 나쁘지 않을까? 왜 그런 거 제일 좋아하게? 생기신 분이 까다로운 척함 키우 키우. 와 진짜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다. 와우 홀리 쉣. 아 오히려 인류 마인드로. 어 그래? 넌 돈 내고 봤어?
난 돈 안 내고 보는데 심지어 만지는데 이러면서 약 올리라고? 오. 아 우리 생닭코트 오쇼 미스테리 겜방송으로 가능할까? 오늘의 이슈 미스테 뭐 가능하지 가능하지 일단은 컨텐츠 시작하자 그런 인류 마인드가 참 부럽다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쿨하지 못해 나는